이마는 갈매기 상이 가미된 살짝 넓은 이마입니다. 사회성과 결혼운이 좋은 이마이고 지혜로운 이마입니다. 단, 이성운이 강하여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결혼운이 좋아도 이성운이 강한 사람이 일찍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따라다닙니다. 30대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무난하고 인생이 평탄합니다. 자식 보기 좋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가지런하고 진하여 인복과 배우자 보기 좋은 눈썹입니다. 눈은 살짝 독수리 눈처럼 보이지만 저 정도면 그냥 무난한 눈이고 평탄한 눈입니다. 조금 예민하고 까칠한 면은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강인하면서 수려한 코에 해당하여 직업운이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화개인중과 우물인중의 복합인중인데 예술적 기질과 감각이 좋은 인중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성운이 강한 인중이라서 인기에는 득이 되지만 중년에는 이성을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이성운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구설수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적당합니다. 사회성과 감각이 좋은 입술입니다. 턱은 갸름하여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노년에는 사업 확장이나 투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턱이 살짝 뾰족해서 그렇습니다. 경미는 턱이 많이 뾰족한 편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앞턱이 많이 뾰족한 사람들은 노년에 재산 조심해야 하고 사업이나 투기 투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노년에는 누구나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 노인상대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 60을 넘으면 새로운 사업 성공하기 힘듭니다. 옛날부터 사업하던 사람이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월급쟁이로 살다가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나이 60 넘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하고 모험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기운과 에너지가 젊었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나이 50대나 60대는 몸 안의 에너지와 기운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에너지가 몸 밖으로 나가는 시기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재산 탕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 60살 이후로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좋고 알바 같은 것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민의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에 속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는 상입니다. 귀가 칼귀인데 그렇게 좋은 칼귀가 아닙니다. 칼귀는 무조건 큰 칼귀가 좋은데 경민의 귀는 그렇게 좋은 칼귀가 아니라서 중년에는 재산 조심해야 하고 이성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관상이지만 사람과 이성 조심을 해야 합니다.